선수와 팬 거리두기 프로젝트 이성규가 간다. 우와. 오,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이야. 되게 아까 표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설레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성규가 간다. 김성희 아나운서님에게 좀 팁을 많이 배웠는데 네. 제가 배운 거를 좀 오늘 적용해서 제가 네. 위원님에게 좀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아. 전반기 이성규가 간다에 대한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 평가 좀. 아, 활약이요? 네. 아, 책임감을 가지고 했는데. 아, 어. 바로 네, 포즈 바뀌시네요. 네, 예상보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네, 아까도 정수석 선수가 네네. 보자마자 저한테 딱 이 어? 포즈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도 안 와요. 저 요즘 정수석 선수가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있잖아, 우리 현대건설 수원 경기장 갔을 때 아~ 응원 안무 배울 때 아 정말 급필요했어, 급필요. 이럴 때 바로 자료화면이 나가는 거예요. 아, 밑에 이제 자료화면이 바로 나갈 거예요. 아~ 누구? 요! 지! 이성규가 간다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네. 한마디 이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성규가 간다 팬분들에게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팬분들 난리가 났어요. 어,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되게 팬덤이 있다고 막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좀 어색한데 네. 네, 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또 이렇게 배구장에 또 다른 재미를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희 프로젝트가 또 네, 아, 선수와 네. 팬과의 거리두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네.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파이팅! 저도요. 네. 아, 네, 진짜 리포터죠.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응원을 열심히 막 에너지 있게 네. 해주셔가지고. 정원팬은 나 지금 찢어 놓으셨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수능 본 거예요? 네. 어머, 어떻게 잘. 아, 저는 그냥 참여는 안 하고 수험표만. 아, 네. 선택 받으려고. 아, 저 알아요? 네, 많이 봤어요. 야.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처음. 이분이 전 시즌까지 배구 선수. 야, 얼굴은 작죠?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응원을 열정적으로 막 일어서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키가 아담하시죠? 거의 단발머리까지. 뭐야? 아, 그러네. 친구 같았어요. 제가 봐도 약간 친구 같아요. 에? 아, 이거 수능 너무 어려웠어, 그죠? 아, 너무 어려웠어. 그럼 이제 20살 되면 하고 싶었던 뭐 그런 게 있어요? 헌팅포차 가서 번호 따여보세요. 우와! 얘를 상당히 친구였어. 가서 보면은 이제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주실 거죠? 네, 오늘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대단한 경기네요. 오늘 안 끝나나 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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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대박. 이성규가 간다. 용규야, 인사 여기다 해줄 수 있어? 너 화면에 잡혀가지고 내가 어 연경이다 그랬더니 친하냐고 그래가지고 아 친하지 않아 그냥 알아 옛날에 아까 전에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와 연경이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다 그래 갑자기?
레전드 레전드. 아 진짜 떨려. 아 멋있어. 기상기 봐. 간다. 뭐야? 이렇게 엔딩이. 아, 진짜 멋있다. 방송이에요 오빠. 아 방송이야.